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달 15일 삼척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직원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삼척 장호항에서 해양정화활동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소방본부는 함께 해양정화활동에 나선 팀원들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출석 요구 통지 당시 의무 위반 행위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반 사항이 무엇이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이게 부족했고 이건 인정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법 위반만 딱 놓고 설명 자료를 갖고 와라고 하니까 설명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관은 조사 전 조사 대상자에게 의무 위반 행위 사실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도 청문 전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그 내용, 또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석 요구서에는 의무 위반 행위 사실 요지라고 하고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처분의 원인이 되려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대한 절차일 경우에는 이 처분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조사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A씨는 앞서 다른 감사권으로 감찰관 B씨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B씨가 조사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을 해쳤을 우려가 있다는 건데 강원소방본부가 감찰 규정상 회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관이 비위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됐을 경우 그리고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찰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규정 위반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요구서 통지 전 사전 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출석이 가능하신지, 언제가 귀찮으신지를 제가 사전에 이제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본인이 뭐 때문에 이게 조사받으러 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조사했던 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 5월 삼척 장호항에서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다가 징계 대상이 된 팀원들은 모두 4명입니다. 해당 팀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하자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소방지부는 강원소방본부에 오는 28일까지 재조사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